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17절까지 더 읽습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상주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 서구 사회에서 소개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시내를 구경하던 이 소련 개가 이제 프랑스 개를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통명석을 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프랑스 개가 소련 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련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 그러자 소련 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련은 사람뿐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 잠잘 것, 입을 것, 먹을 것 걱정이 전혀 없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프랑스 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소련 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왜 너 그렇게 좋은 세상을 그리고 놔두고 여기에 왔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소련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짓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구속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꾸 얽매이게 되고 시간도 뺏기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피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억압 또한 제도의 억압 전통의 억압으로 풀려나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일부의 실존주의자들은 가정이니 또 전통이라 하는 모든 억압에서 또한 해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즐기면 되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구속을 당할 거야 너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직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결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새가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 억압다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우리는 집에가 상상 잠을 자죠. 안식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잘 경우 아마 이 겨울에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또한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나무, 두 그루를 또한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산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한 동산의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한 중앙에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앙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곳, 폭포수가 막 흐릅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두 나무를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에덴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이 두 나무를 두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두 나무를 왜 두셨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과연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경우에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또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것들, 약속들이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올해 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다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중심에 항상 말씀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또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이 우리 중심에 항상 자리 잡혀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또 먹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명예와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또한 얻게 될 경우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과 함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로운 재물도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료의 그런 돈이나 또한 친구의 돈을 또한 슬쩍하였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의 돈도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 날을 나의 일로 생각합니다. 스케줄을 잡죠. 아, 예배는 그냥 한번 나요. 예배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옮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오후에 나를 위해서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들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주일을 나의 일로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과 토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쓴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날을 주님께서 못 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이 주일 불의한 재물은 선악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만 심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생기와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아마 비타민보다 더 좋은 그런 나무였을, 그런 실과였을 것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는 또한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나무였죠. 아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마 선만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까지 또한 우리는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만 심어 놓으시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까지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먹지 말라고 금기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인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자유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나무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자유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그런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보신 게 아니셨어요. 한 인격체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약들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두면서 절대로 이것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에 손을 댈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너 맴매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높은 곳에 또 보관해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아마 아이는 또한 생각할 거예요. 아, 자신을 속박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 아이는 이제 부모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약을 먹다가 또한 큰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한 가능성이 있지만 자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신앙은 속박과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많은 지금 우그립으로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를 로봇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 사랑하는 인격체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냐, 그 내가 이렇게 힘든 일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재물 많이 쓰고 돈 많이 쓰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권력만 잡아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국의 어느 기업가는 왜 돈을 버느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어때요? 요새는 종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야드 청소하는 거 사람 불러서 하지 않습니까? 공사해야 되는데 좀 조그만 공사도 하기가 싫으니까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요. 분명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내가 또한 직분을 받아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러면 직분을 못 받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억압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히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또 지위로부터 명예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이제 경험한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근데 그는 그토록 충출하고 탁월하며 논리적인 이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그 작자에게 열광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은 많은 훌륭한 분들을 배출했죠. 게테, 또 음악가 베토벤, 또 바흐. 어떻게 이런 나라가 히틀러 같은 정신병자에게 열광할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질문한 끝에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그 조정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또한 나옵니다. 내가 목사로서 가장 쉽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이러면 진짜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5시까지 새벽기도 5시 25분에 시작하니 다 오십시오. 반드시 11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조금 더 자유를 주지 않으면 목회가 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쉽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중심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또한 아버지 의사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이 자리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돈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선악과를 두신 거 안 두실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두심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곳에 내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축제. 그리고 이제 전도카드 50장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제 나눠주셨습니까? 예, 아멘이 없으세요. 나눠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 어때요? 그냥 이거 나눠주십시오. 받지 않든 한번 물어보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니신 분에게는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말아야 되지만 그래,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반주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세요 이 찬양이요? 예, 알죠? 예,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그런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일도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일조도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도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전하님 그 의지가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축제를 7월 3일부터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전도카드를 이제 나누어주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주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7월 3일에 진정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때 아버지, 그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게 이날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뉴욕 업스테이트에 또 67개 에클레시아가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 불빛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